세상이라는 게 세상이라 하면 사람들이겠지.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개도 없다.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네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이렇게 조그만 게 26밖에 안 먹은 게 상처가 이렇게 상처투성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쁜 거를 갖다가 왜 상처들을 그렇게 주고 산다니? 나쁜 놈들도 많고. 뭐가 궁금해서 왔어? 그냥 요새 사는 것도 좀 힘들고 일이 막 겹치니까 그냥 아, 안 좋은 일들이? 뭐 이제 취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래 좀 나이는 계속 이제 한해한해 가니까 계속 먹어가는데 안 해봤자 너도 취업을 26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취업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 혼자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서 좀 오게 됐어요. 첫 번째로 삼촌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먼저 시작한다면은 못된 생각하지 마. 첫 번째가 알겠어.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누구나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은 취업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 공부 많이 했다. 한눈 팔지 말고 공부만 해, 이 새끼야. 딴거 하니까 안 풀리고. 공부할 때뭔 남자는 왜 만나? 그러니까 그것도 상처가 되고. 그래 안 그래? 하나만 봐, 하나만. 응? 공부 더 하고. 취업이 급한 게 아니야. 공부 더 하고. 응? 몇 형제냐, 너네 형제간이? 저 자매 위래 아래로 있어요. 아래로? 몇 살? 걘 토끼띠. 토끼띠면 23살? 네. 23살. 부모님의 기대, 특히 엄마의 기대. 미안한데 니네 엄마 되게 극성쟁이거든. 아빠도 그냥 니네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근데 그 엄마의 그 극성으로 너희 집이 지금 이만큼 사는 거거든. 엄마하고 트러블이 니가 되게 많을 거야. 왜냐면은 엄마는 뭐랄까? 너희들이 목숨이야. 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자매, 너나 네 동생이 목숨이거든. 기대를 엄청 줬지. 엄마의, 이제까지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의 기대에 정말 맞춰주고 살았어. 엄마 기대에 적 부응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죽을 똥 살똥 공부도 했었을 거고, 근데 엄마는, 저 SK나 연대나 고대급이었, 너 당신 딸이 그 급으로 생각했는데 너 거기는 안 다녔지. 거기서 좀 떨어져 그다음 고 밑에 거 다녔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엄마는 실망이거든. 너한테 실망을 한 거야. 엄마의 지원이나 엄마의 기대나 이런 거에. 왜냐면 엄마 삼촌이 얘기했잖아. 엄마는 너희들이 네가 특히 네가 장녀잖아. 목숨이거든. 근데 안 풀렸잖아. 첫 번째로 너가 근데 네가 대충한 게 아니거든. 너 열심히 너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갈수록 엄마가 보니까 남자친구 있냐 지금? 갔어? 작년쯤에 그 올해는 없어. 지금은 없어. 상처가 되게 커. 이 바보 맹충이 넌 연애도 많이 못 해봤어 공부하느라고. 맞아요. 근데 정말 그놈의 새끼는 몰빵을 했는데, 몰빵을 했는데, 뭐, 됐어. 아주 못난 여자 만나서 새끼, 그 새끼, 안될 놈이니까. 그리고 네가 더 좋아지려니까 그 애하고 헤어진 거야. 이 상처받지 마. 그런 거예요. 더 훨씬 나은 사람 나중에 만날라니까. 지금 혼자서 따로 나와서 사는 거야? 근데 엄마랑 너무 싸워가지고 나와 산 지는 조금 되긴 했어요. 봐라. 나와서 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지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지금. 그렇잖아.
너가 뭐 개인적으로 네가 할게 뭐가 있어? 공부 외로. 다른 애들처럼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치? 어찌됐든 엄마가 지원을 하고 하니까 네가 하는데 네가 안 풀리는 게 아니야. 남들이 조금 네보다 먼저 가고 있을 뿐이야. 알겠니? 연애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 삼촌이 그랬지. 처음에 못된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대도 않는 생각. 세상에서 최고로 큰 죄가 뭔 줄 아니? 내가 누구든가를 죽이고 막 이런 죄보다 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최고의 죄야. 내가 100%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누굴 죽은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은 내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더러 극 지옥 갈 거야. 그게 제일 그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스스로 자기 그걸 생을 그걸 갖다 어떻게 끊을 수가 있지? 너무 독하고 잔인한 거거든. 그딴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어떡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생각이 드는데 됐다고 그래라잉? 죽는 것도 어려워 이놈아. 공부해. 하나에만 매진하고. 근데 공부가 지금 안 되잖아. 집중이 하나도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쉬고 있어. 그 집을 이사해. 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집도 잘못 들어간 거 아니라고. 얼마 전에 이사했어. 지금 간 데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후로 이따가 끝나고 삼촌이 명함 줄 테니까 어차피 니네는 한 달씩 뭐 이렇게 사는 걸 거 아니야. 전세 월세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네가 한번 요번에 더 집을 이렇게 한 몇 군데 봐. 그래서 삼촌이 이따가 전화번호 명함 주면은 문자로 물어봐. 언제 다녀갔던 아무갠데요 하면서 그 네가 본 집 주소들을 나한테 보내봐. 삼촌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그런 능력은 있어. 그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임시방편에 있다가 집에 가면은 집에 가기 전에 돈 몇천 원은 있지? 네. 없으면 삼촌이 돈 만 원 줄이야? 아니 아니 있어요. 마트 가면은 네. 굵은 소금이 있지. 네. 알려주는 거야. 굵은 소금이 뭐냐면 배추 절이고 막 아, 김장용 네. 그 조금씩 팔아. 그거 담아진 것도 네. 있어. 보면은 그거 한 돈천 원도 안 할 거야. 그거 한 봉지 사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냄비 같은 건 있잖아. 네. 그치? 주방이 따로 있냐 아니면 공동 주방이 있는데. 공동 주방. 그러면 거기서 그냥 물을 라면 끓이듯이 끓이는 척 하면서 물을 끓여. 냄비에다가 네. 조그만 거에다 해서 소금을 한 줌 넣고 네. 물을 라면 하나 끓이는 정도 양을 넣고 물을 끓여. 펄펄 끓여. 네. 막 펄펄 라면 넣기 전까지. 그러면 그거를 냄비를 살짝 들고 네. 네 방으로 가. 네 지금 있는 방에서 방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냄비를 들고 방을 이렇게 휘 젓거린다고 이리 휘휘 해서 네. 그 냄비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싱크대에다 물 부어. 그 방 자체가 니하고 안맞고 그 방 자체에 뭔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제가 너 가위 같은 거 안 눌려 거기서 자면서? 예전 그러니까 본 집에서는 조금 많이 눌리고 지금은 안 그 지금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지금 집은 엄청 잠도 엄청 잘 오고 전에 집에 비해서. 근데 지금도 거기서 어떤 그 집에서 있던 게 뭐가 쫓아왔는지 어쨌든지 삼촌이 느껴지기 아, 그래. 그러니까 소금물로 그렇게 아. 한다는 거는 소금이라는 거 우리가 초상집 갔다 막 아, 소금 뒤에다 아, 이렇게 뿌리고 그러지. 아. 이게 부정을 치는 거거든. 그게 소금물을 끓인다는 거는 소금에 그 부정이 들어와 있는 거에 그 기운을 더 세게 해서 쳐내는 격이거든. 소금 뿌리는 것보다 몇 배 더 강해. 소금물 펄펄 끓여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더 나아. 그러니까 봐, 안 내가 네가 이렇게 있어 공부를 하려고 네. 그래. 근데 네가 다른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때문에 이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몸도 다 무겁고 또 이쪽에 이런 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만 안 돼, 너만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할까 봐 삼촌이 뭐 돌려 얘기하려니까 참 그런데. 네. 유튜브 이렇게 보면 빙이라고도 있고 뭐 허주 잡신도 막 이런 네. 얘기 보자 봤잖아. 그런 존재가 니네 집에 있었다. 너한테도 붙어 있었고. 근데 일단 집은 이사는 너무 잘했는데. 아 그 제가 그 전 옮기기 전 집에서 좀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그치.
그런 데서 그런 게 그런 게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너한테 그렇게 쫓아다닌 거야. 그래서 네가 가끔 막 하루에도 12번 못된 생각하는 게 그런 존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 오긴 잘 왔어. 원래 30살 안 되면 좀 안 봐주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하고 왜 부딪히겠어? 생각해봤어?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엄마 입장에서 그냥 알 것 같은 게 아니라 너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삼촌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인간고라는 말을 갖다 제일 무서워해 지금도. 근데 엄마는 간단하게 니는 너는 그런 건 뭐 삼재다 그런 거 모르잖아. 근데 엄마 자체가 삼재야. 엄마가 3년 동안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나가야 되고 모든 게 안 좋은 수전에 엄마가 딱 계시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금쪽 같은 목숨 같은 니하고 맨날 다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가 나와 있는데 하루하루가 네 걱정이 안 되겠냐? 그렇잖아. 너를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데리고 와서 집에다 재우고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싶은데 네가 엄마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나가 있으니까 말도 못해. 그렇잖아. 그럼 돈도 주지 말아야지. 네 벌었으라고. 생활은 다 생활비 뭐 고시원이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원금 그거 다 지원하고 있잖아. 학비랑 뭐 이런 거 용돈까지. 그게 엄마는 거야. 이 말을 잘 들어 삼촌이 해주는 말을. 엄마가 삼재 안 좋은 운세라고 그랬잖아. 금년 내내. 금년이라면 지금 이제 6월이야. 근데 우린 애들이 얘기하는 삼재는 오늘이 5월 7일이야 음력으로. 그럼 아직 7개월이 금년이 남아있잖아. 음력으로는 조금만 달려 글씨. 엄마가 앞으로도 7개월 동안 엄마가 몸도 안 좋고 날카롭고 모든 게 안 좋거든. 그러기 때문에 너가 갔다가 지금 너 나와서 산 지 한 3년 됐지. 네. 왜냐면 니네 엄마 삼재 들어오기 전부터 엄마가 이상하게 되거든. 우리 엄마가 괜히 신경질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되는 게 괜히 신경질적으로 너를 밖으로 나게끔 너를 아주 그냥 코너로 옥죄듯이 조이거든. 엄마가 딱 그랬단 말이야. 그게 엄마가 운세가 사나워지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지금 동생은 뭔 잘못이냐? 동생은 지금 너에 대한 총알까지 다 맞고 있는 거야. 너는 나와 있으니까 속이나 더 편하지만 네 동생은 고래스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도 니네 엄마는 이제 개마저 튀어나갈까봐 그래도 좀 엄마는 이제 네 눈치도 보지만 걔 눈치도 많이 보고 있는 거지. 네 동생 눈치도 알겠지? 엄마를 좀 이해해줘. 사람이란 내가 운세가 나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내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몰라. 이렇게 삼촌같이 이렇게 신을 모시고 무속인들은 니네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어.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 니네 엄마는 정말 부인병 여기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면 내가 네가 걱정하겠지만 엄마 스스로 너한테 좋은 거 먹이고 너한테 좋은 거 사주려고 했고 니네 아빠한테는 아빠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니 동생한테 정작 니네 엄마는 바보 같아. 자기한테 돈을 쓸 줄 몰라. 그게 니네 엄마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관리도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운세가 이렇게 사나울 때는 몸도 기운도 너도 감기 몸살 이렇게 알아봤잖아. 아프면 만사가 귀찮잖아. 그럴 때 누가 말 시키면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 엄마가 딱 지금 아픈 환자라고 보면 돼. 환자다 보니까 너한테 짜증내는 거고 동생한테 짜증내는 거고 아빠한테 짜증내는 거고. 근데 너는 못된 게 하나가 엄마를 네가 이길 수 있거든. 왜? 엄마가 평생을 너한테 26년 살아서 너가 엄마한테 엄마 기대에 부응을 했지만 네가 엄마를 항상 이겨먹었거든. 밥 먹으라고 그러고 공부시키면서 엄마는 네 눈치 보고 별거 다 했거든. 근데 이제는 엄마가 좀 큰 소리 좀 치고 싫은 소리 한다고 이놈아 그게 싫다고 뛰어나와 있어? 튀어나와 있으면 네가 더 잘 돼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를 좀 엄마가 운세가 사나울 때는 엄마가 아픈 거야. 쉬운 말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아픈 걸로 이해를 해주고 네가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 네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집이 새 건물이고 방이 좀 넓고 맞아. 에어컨 시설이 있고 창문이 있어도 원룸 그런 될 거 아니야. 너 생활하는 게 공부하면서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 그 방의 기운. 그럼 그 층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그 층의 기운, 땅의 기운. 이런 데가 좀 쇠하고 안 좋은 데는 넌 들어가면 안 돼. 왜? 너는 그런 게 유독 잘 타. 아, 제가요? 그래서 가위를 잘 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유독 잘 타, 너는. 그게 삼촌이야. 특정 시기부터 엄청 그랬었거든요, 가위 눌리고. 그러다가 또 안 그러는... 너는 아까 삼촌이 신도 보이는 것 같다 이러고 얘기했잖아. 아, 진짜요? 그거는 뭐냐면 니네 엄마 쪽이가, 그러니까 외할머니 쪽이가 이렇게 신도 삼촌 같은 분들이, 스님 같은 분들, 삼촌 같은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가까운 게 아니라 엄마의 뭐 사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신도 보이지만 끼가 있기 때문에 따라붙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따라붙는 게 아니야. 끼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삼촌이 알려준 거 그 좀 꼭 그 굵은 소금을 가지고 다녀. 그리고 이따가 삼촌이 전화번호 명함 줄 테니까 지금 있는 집도 낫기는 한데 또 한 달만 살고 가, 딴 데로 가. 딴 데로요? 지금 있는데도 뭔가 조금 그러니까 소금을 펄펄 끓여서 하고 소금은 네 방에 갖다 놨다가 네 어머님한테 놔뒀다가 또 한 번 기운이 좀 안 좋고 가위 같은 거 눌리는 것 같다. 너 몸이 되게 그걸 그냥 꿈을 안 좋은 흉몽과 흉몽이고 악몽이라고 해야지. 그런 거 끄는 순간에 꼭 소금을 끓여. 알겠지? 직방의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가면서 꼭 굵은 소금 가지고 가서 사서 해. 그런 게 없고 네 주변이 깨끗한 기운이 맴돌을 때 공부가 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상처를 줘.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엄마도 그렇다고 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엄마는 상처로 받지만 엄마가 지금 대략 더 엄마가 너보다 더 아픈 거니까. 알겠지? 왜? 엄마는 정말 엄마 어떻게 보면 삼촌보다 두 살 더 많은 니 엄마 닭디래매. 그럼 53살이잖아. 근데 삼촌이 이렇게 봤을 때 니 엄마 53세로 안 봐. 다른 사람들이 니 엄마 지금 한 3년 전부터 폭삭 늙었거든. 폭삭 늙었어. 너랑 그전 같으면 이렇게 다니면은 엄마 딸로 안 봐. 뭐 지금 뭐 이모나 뭐 이런 뭐 이런 언니 동생은 좀 심한 거고. 그랬던 양반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기운이, 운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너도 네 문제가 사납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아닌 인연도 만나서 네가 상처도 받는 거고. 응? 또 취업도 네가 공부도 잘 안 되거니와 취업도 당연히 잘 안 되겠지. 왜? 네 운세가 안 좋아서. 이해가? 근데 이게 조금 금년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여름 한참 지나고 나면은 네 운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좋은 운세로. 그러니까 이제 3년간의 네가 아픈이었다면은 요게 이제 여름 한철로 네가 바뀌는 거야. 조금만 그러니까 한두 달만 더 견뎌. 이겨내. 알았지? 그래서 삼촌이 못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야. 왜 조금 힘들어졌다고 자포자기를 하려고. 그리고 왜 나만 아는데 왜 약한 새끼. 아직도 멀어서 넌 지금도 네 인생에 7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어. 명도 길어 이 새끼야. 아 진짜요? 근데 명 길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못된 짓거리 하면 그건 긴 게 아니지. 타고난 명이 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내가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봐봐. 8월 달부터 운세가 지금부터 서서히 그 소금물을 하고 나서 집의 기운, 너가 있는 공간의 기운만도 첫 번째로 받고 그러다 보면 집중이 될 거야. 안 되던 공부가 될 거야. 삼촌 말대로 해봐. 그리고 나서 공부 좀 하고 나서 이제 시험도 보고 자격도 취득하고. 뭐 전공이냐 근데 참? 법대요. 그 어려운 법을 했어? 그 많고 많은 공부 중에? 그래서 그거 전공 좀 살리려고 이제. 아, 우리 신들 난 세상에서 그런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삼촌. 너 내가 얼마나 대학인데 어느 대 다니냐? 저요? 국민대. 정릉의 국민대? 너 그 주변에 굿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많아요. 그치? 나도. 삼촌도 그쪽에 많이 다녔으니까. 아, 진짜요? 그쪽에, 그 삼촌도 그쪽에 많이, 국민대 쪽 그 위에도 아. 있고 건너편 쪽으로도 많이 있잖아. 와, 진짜 많긴 해요. 너 그런 거 그건 뭐 낯설지 않잖아. 그냥 있는 거 보자 이러고 맨날 학교 가고 그래. 그거야.
그런 게 법학을 전공하고 그쪽에 나오고 아, 잘 될 거야. 근데 공부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물론 저도 힘들긴 힘든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빠가 옆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시는데 아빠도 옆에서 안타까우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지. 안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죄송함이 있어야지. 너도 그래 너도 사람이지만 그 죄송함이 없으면 어떡해. 그잖아. 근데 그거야 엄마 아빠가 삼촌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엄마한테 좀 한 번쯤은 가끔 1년에 한 번쯤 살면서 정월달 그냥 1월달 이럴 때는 좀 어디 신수 응? 토정비결이라도 좀 보러 가고 우리네 같은 데 좀 가서 조금 딸의 운세도 보고 남편 이걸 가족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안 좋은 거 있다면 좀 풀어내고 안 좋은 게 있다면 좀 했으면 싶은데 그게 엄마한테는 아쉬움이야. 그랬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엄마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스스로 기운이 너가 있는 네만의 공간만큼의 그 기운은 바꾸자고. 그것만 안 좋은 기운만 싹 나가도 있잖아. 좋은 기운이 쏙 들어오는 거거든. 안 좋은 기운이 내 방 안에 가득 있어. 어떻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 얘네들이 나가야지 들어올 거야. 그치? 여기에 콩나물 실수 같이 여기 우리 법당에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들어와? 이 사람들이 나가야 또 새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맥락. 간단한 이치야. 이제까지 3년 정도 네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뭐 사랑도 알고 빌거 다 했구나. 네가 그냥 바쁘게 공부나 하는 엄마가 시각부터 그냥 바로 뒷바라지로 공부를 하니까 이 새끼 이거 아주 요만큼 안 좋았던 게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거. 여름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방을 예를 들어서 이사가 좀 어려우면은 방 옮기는 게 좀 그러면은 그 소금물로 자주 소금물을 펄펄 끓여서 해주면. 자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봐봐. 너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룻밤에 자봐. 가자마자 가면서 마트에서 소금 사갖고 가서 펄펄 라면 소금물 끓인다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 이상하게 보니까 라면 가서 끓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금 끓여서 끓인 거 그럼 네 방에 가서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둘러 이게 소금 국물 다 방도 조금 요만할 거 아니야 너.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가고 나서 싱크대 부어버려. 그 기운만 기운이 대빵이다. 저 그럼 지금 하는 그러니까 더 공부 더 해. 막 더 얼마 그쪽으로 너무 잘 맞아. 얼마나 더 해요? 1년 길지도 않아. 1년도 더 안 해도 될 걸. 아 뭐 내년도 시험 1년이 안 남기는 했는데. 네. 삼촌이 강추해 줄게.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삼촌이 바꾸라고 하거든. 네. 천만의 말씀. 맞아요. 그리고 너를 상처 준 사람들이나 네. 너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들 네가 곧 다 따라잡을 거야. 쉽네. 나중엔 그리고 네가 더 앞서가 있을 거니까. 알겠어? 삼촌 빈말하는 거 아니야. 삼촌 유튜브에서 좀 나오지. 네. 삼촌 그리고 대한민국에 뭐 다른 지역 계시는 무당 선생님들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에 있다. 아우. 여기 강남이잖아. 엄마. 진짜 비싼 동네야. 좀 본다는 소리야. 알겠지? 삼촌이 한 얘기 중에 틀린 거 있어? 뭐가 틀렸어? 없어. 다 맞았어. 그치? 엄마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네. 응? 엄마 아빠한테 말이라도 응?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정도만 해. 알았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맨날 못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못된 게 네 엄마한테 못된 짓 하는 거야. 알겠지? 엄마는 너가 목숨이야. 잊지 마라. 내해. 내하라니까. 네. 그래. 힘내. 아무튼 네 엄마 생각하니까 인마 삼촌 눈물 날라 그런다. 네 엄마가 그렇게 너 생각하면서 울고 살아온다. 그런 게 우리가 되게 잘 알아. 삼촌은 결혼을 안 해봐서 자식이 없어도 모르는데 니네 엄마는 매일 울고 사나봐. 삼촌이 이렇게 눈물 날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잊지 마로. 나중에 너도 니네 엄마가 너도 엄마가 돼서 인간응보라는 말 알지? 그대로 받아 이놈아. 알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엄마도 효녀는 아니었나 보다. 니네 할머니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한테 효도는 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좀
나이가 이제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좀 알고 이제 할머니 뭐 좀 그렇지 이제 너가 속색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엄마도 왜 할머니한테 죄송스럽고 이제 더 챙기려고 하는 거지. 맞다. 이거 이따가 카메라 끄고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해 줘라. 아, 네. 가자.